네, 챕터 4, 예,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켄피스코 네 번째 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Prudence in Action, Action은 행함이죠. 행함에 있어서의 Prudence, 신중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Do not yield to everyone's impulse and suggestion 이 문장이 나와 있죠. 이 문장 나와 있는데요. 여기 do not 하지 마. yield라는 것은 양보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yield는 양보하다 혹은 굴복하다라는 뜻까지 있어요. 사실은 yield라는 것은 뭐 굴복의 뜻도 있고요. 아, 안 좋은 뜻으로는 근데 일반적으로는 양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거기에 굴복시키지 마, 양보하지 마. every impulse 충동에 그리고 suggestion 어떤 제안에 너 자신을 너무 그렇게 하지는 마. 약간 균형과 지혜를 요구한다는 말이죠. But, 그러나, 반대로죠. 그러나, consider, 자, 숙고해, things. 많은 것들을 어떻게 숙고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carefully. 굉장히 주의 깊게. 그리고 patiently. 아주 인내하면서. In the light of는 숙어예요. 어떠한 견지에서, 어떠한 뜻에서, 어떤 견지에서. 어떤 면에서 God's will, 하나님의 will, 의지죠. 여기 의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의 견지에서 carefully and patiently, 아주 주의 깊게 그리고 인내하면서 consider things, 많은 것들을 숙고해. 이런 뜻을 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저도 요즘에 계속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그리고 누구를 어떻게 만나야 될까? 어떤 걸 펼쳐야 될까? 이게 너무 많이 펼치는 건 아닌가? 자꾸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제가 좀 그래요. 어떠냐면 임펄스, 충동적이에요. 그래서 누가 도와달라 그러면 뭐 하자 그러면 아, 예. 약간 좀 이런 스타일인데 아, 이걸 좀 calm down. 굉장히 좀 calm down 할 필요가 있다. 네, calm down 하고 어떻게 되냐면 예, consider 해야 되죠. consider. 네. 예, 숙고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reflect. 예, 계속해서 묵상하고 예, 반영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도 그러면 좋겠습니다. 우와. 자, 그다음 보시면요. For very often sad to say we are so weak that we believe and speak evil of others rather than good. 자, very often 종종인데 그냥 종종이 아니라 very가 붙었죠. 여기 for라는 것은 약한 왜냐하면 이란 뜻이에요. for는 영어에서 자, 매우 종종 sad to say 야 말하기에 되게 슬픈데 말이야. sad to say 어떠한 사실이냐면 we are so weak 너무나 약해서 that 이해 그래서 이렇게 한다 we are so weak 너무나 약해서 that 이해한다 we believe 우리는 믿어 그리고 speak evil 여기 speak evil이라는 것은 사악하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사악하게 말한다 요거 숙어입니다 speak evil of speak good of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에게 좋게 이야기한다 얘기할 때는 speak good이에요 good speak good of somebody예요. 근데 speak bad 뭐예요? 그러면 안 좋게 이야기한다. 그죠? speak evil 그러면 사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speak evil of others 다른 사람에 대해서 evil 악하게 이야기한다. rather than good 여기 나왔죠. good yeah. rather than speak good 하기보다는 자, 여기서 than이라는 거는 앞에 거, 네, 뒤에 거 나오는데 be라기보다는 a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생길 때 있어요? speak good. speak good of others 하기보다는 speak evil of others.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한다. 뭐 하면서? believe. 여기 믿다라는 건데요. 여기 믿다인데 여기 재밌는 것은 여기 believe를 보시면 in이 안 쓰여 있죠. 그러니까 in이 없으면 그냥 어떤 사실을 믿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in이 있어요. 그죠? 이럴 때는 어떤 존재를 믿는 거예요. 존재.
하나님을 믿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believe in God이에요. 그래서 항상 인이 따라다녀요. 왜 인이 따라다니냐? 존재는 인이고요. 어떤 거는 그냥 fact는 believe, fact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그냥 인을 쓰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believe and speak evil of others rather than speak good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살짝 생략됐다. 왜 영어는 생략을 많이 하거든요. 앞에 나와 있는데 뭘또 굳이 써요. 그러니까 생략을 해 놓은 것입니다. Perfect men, however, do not readily believe every tale bearer. 자, perfect men, 복수를 쓰였죠? 네, 단순 man이라고 발음하죠. 자, 완벽한 사람들은 그러나 do not readily. 자, 여기는 쉽게라는 뜻이에요. 쉽게. 이 read가 아니라 readily라고 해서 부사로 예, 아주 쉽게 믿는다. 믿지 않는다. 그렇죠? 쉽게 믿지 않는다. 여기 부정어였죠? 믿지 않는다. 어떤 사람? Perfect man. Every tale. tale은 이야기예요. bearer는 그 같다. bear이 으아 하는 그곰 bear도 있지만 bear가 어떤 걸 가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bearer 그러면 그걸 갖고 있는 자. 그 tale bearer 그러니까 말 갖고 있는 자니까 이야기꾼.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꾼을 믿지는 않는다. 누가요? Perfect man. 완벽한 사람들은 because 왜냐하면 they know that 때디아를 알아요 human frailty 자, 그 frailty는 뭐냐면 human의 frailty는 아주 약함 그죠 인간의 약함 그죠 그런 것이 is prone to는 뭐뭐하기 쉽다 인간의 약함 인간의 사악함 인간의 약함이 is prone to 굉장히 이거 수고해요 be prone to는 뭐뭐하기에 쉽다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evil, 사악한 경향이 있다. 그리고 is likely to, 똑같아요. 얘나 is prone to나 뭐뭐 하기 쉽다,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is likely to, 똑같아요. 뭐뭐 하는 것 같다. 자, appear, 어떻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in speech, 언어에 있어서 어떤 것이 뭐 appear, 드러나는 것처럼 보인다. 네. 자, 왜냐하면 they know that 그들은 알아요. 누가요? 누가요? Perfect man이요. 완벽한 사람들은 알아요. 인간의 약함은 사악한 것에 이렇게 쉽게 가는 것, 그것을 알고요. 그리고 말에 있어서 appear, 드러나는 것인 것, 그것을 is likely to appear in speech. 언어에 있어서, 말에 있어서 appear, 드러나는 것 같은 것을 이미 Perfect man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야기꾼의 어떠한 그런 경향성과 그 스피치에 드러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Perfect man은 간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Not to act rashly. 자, 이 Perfect man의 특징은 뭐냐? Not to act. 행동은 rash는 이게 rash예요. rash는 돌진하다는 뜻이 있어요. 이 rash라는 자체가 동사로 rash는 돌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ly가 붙으니까 부사로 돌진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돌진해서 행동하지 않고 or to 자 여기 or 앞에 이 not이 둘다 to와 여기 to를 둘다 받는 거죠. cling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cling to는 붙어 있다. one's opinion 한 사람의 의견에 딱 붙어 있지 않다. 이 absolutely 여기 absolute는 사실은 이 absolute는 굉장히 고집센이란 말이에요. 고집센. 부사로 고집세게. 자, 고집이 센 채로 붙어 있지 않는다. 누가요? Perfect man이요. Not to believe. 그리고 또 믿지 않아요. Everything 모든 거. 어떤 거? People say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리고 또 spread 사람들이 막 퍼뜨리는 거. 그거 abroad. abroad는 건 넓게. 그래서 the gossip. 그 spread abroad 넓게 모를 가십을 one has heard 한 사람이 들었던 것을 막 가십으로 spread 하는 거 그거 not 왜 not일까요? 여기 not이 있잖아요. 여기 not이 있잖아요. 이 not이 예, 어떻게 됩니까? 얘가 not이 하나가 나오는데 two가 나오고 그 다음에 or가 나와서 또 two가 나오죠. 이해되십니까? 혹은 not이 나오고 two가 나오고 and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or나 and를 대등 접속사. 그래서 앞에 것과 뒤에 것이 똑같은 구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not to act rashly
or to cling, not to believe, or to spread. 역시 not이 두 개 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rashly하게 행동하지 않고 not to cling, 너무나 absolutely, 고집세게 붙어 있지 않고 not to believe, 그냥 막 믿지 않고 everything, 모든 것을 그리고 네, 혹은 not to spread, 자, 막 abroad, 넓게 퍼뜨리지 않는다. 누가? 그 답은 perfect man, 아주 완벽한 자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is,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is great wisdom. 그런 사람은 지혜이다. 예, 그러니까 지혜자란 말이죠. 왜냐하면 이 앞에서 네, 지혜이다. 뭐 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이다라는 것이죠. 네, 어떤 거? 요구하지 않는 거, 또 요구하지 않는 거, 이것은 지혜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자는 perfect man은 지혜자이다. 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네, 되셨습니까? 자, take counsel with는 어떤 것을 상담하다. 자, 상담해라. 그죠? 뭐예요? wise, 똑똑한 사람. 그리고 그 양심적인 사람. 네, 지각이 있는, 양심이 있는. seek, 찾아라. 뭘 찾아요? the advice, 충고를요. 근데 of 이하의 충고, of you better. Better, 너보다 더 나은 자들의 충고를 찾아라. 자, 여기 또 하나의 수건데 in preference to는 무엇에 더 호의를 갖고란 말이에요. in preference to는 무엇에 더 예, 호의를 갖고 어떤 것에 더 호의를 가진 채로 following your own inclination. 자, 이 너 자신의 어떤 경향성, inclination은 기우는 거예요. 기운, 한쪽으로 기우는 거. 너 자신의 한쪽으로 기우는 것을 following 하는 것에 우선순위에 있어서 네, 요것보다 to 이하보다 이 in preference to는 요것보다 앞에 있는 것을 훨씬 더 가져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어에서는 prefer이라는 걸 쓰는데요. A to B, 이렇게 A to B를 해요. 그래서 B를 갖느니 차라리 A를 prefer 하는 것이 낫다라는 걸 영어에서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prefer A를 취해라라는 거예요. to 이하보다. 그래서 in preference to라 그랬을 때 to 이하하느니 차라리 뭘 해라? 너에 있어서 더 better, 너 자신보다 더 나은 자들의 충고를 따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In preference to, 투야에 보다 더 우위를 가져서 your betters에 대해서 advice를 seek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챕터 4 했는데 사실 챕터 4가 되게 짧아요. 근데 제가 다 하진 않았어요. 짧지만 다 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책을 사서 보시고 조금 더 개인적으로 더 보시면 좋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볼 수 있도록 제가 다 강의는 하지 않습니다. 조금 조금씩 제가 강의를 해드리는데요.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그 의미를 또 수거나 또 정리할 단어들 뭐 정리하시고 반복해 읽다 보면 자동적으로 암기하게 되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